꿈이 있어 행복하지만 조금은 허기진 학창시절. 그 시절 동네 이모라 불리던 추억의 단골집. 누구나 한 번쯤은 잊지 않으신가요? 이곳은 전남대학교 뒷골목, 일명 상대로 불리는 이곳에 학생들이 숨겨둔 싸고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이런데 맛집이 많은데 여긴가 보다. 오, 낮은데도 손님이 엄청 많네. 네모도 엄청 많다. 확실히 학생들이 좀 많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군대로 사라져. 과연 지금까지 사기가 있을까요? 추억이 방울방울 살아있는 아기자기한 메모들에 침샘 자극하는 치명적인 고기 냄새까지. 안녕하세요. 네, 뭐 맛있는 고기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고기예요? 저 뒷고기. 아, 네. 뒷고기요? 뒷고기가 뭐지? 좋은 고기를 규격에 맞게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를 뒷고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상품만큼은 최상이겠죠? 이 고기 맛이 어때요? 약간 부드럽고. 네. 맛있는 뒷고기 저도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저희 왔어요. 역시 골목 맛집이라 그런지 오순도순한 분위기가 남다르죠. 알고 보니 손님들끼리도 친구. 대부분이 5년 이상의 단골이더라고요. 저는 2010년도,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왔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와가지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네, 아무래도 저희가 돈 없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싼 거 싼 거 찾아서 여기 와서 맨날 뒷고기만 시켜서 먹고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저희 약간 불쌍한 게 생각하셨던지 맨날 껍데기 서비스로 맨날 주시고. 2008년도부터 상대 뒷골목을 주름잡던 전설의 고깃집 이모. 하지만 그 인기에도 나름의 위기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2년 가까이 놀았는데 하루가 너무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식당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생각났었고 의외로 또 학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학생들의 러브콜로 다시금 자리를 잡고 어느새 9년째. 시간이 지났지만 맛과 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학생들 입맛 꽤 까다롭잖아요. 애 같은 경우는 양념이 돼서 나오잖아요. 한번 절여서 나오니까 숙성이 되니까 고기가 부드러워요. 소고기처럼 녹는다고 해야죠. 삼겹살보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은 비계가 있는데 이건 비계도 없어서 담백하고. 사장님, 도대체 뒷고기에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일단 뒷고기의 지방 제거는 기본. 그런 뒤 숙성하던 고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깊은 맛을 위해 하루 정도 더 냉장 보관하는데요. 하루쯤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야들야들한 육질로 변신을 마친 뒷고기가 이번엔 며느리도 모를 비밀 양념으로 숙성을 시작했습니다. 흰물 빼 고기를 넣어서 양념된 데다가 이렇게 키를 넣고 바로 양념을 해주면 간이 배겨서 애들이 다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은 요리하시는 내내 감출 수 없는 행복한 미소. 사장님이 진짜 학생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고기 하나가 주무를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 마음에 아,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애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좋아서 이렇게 정성껏 더 많이 이렇게 양념 배기도. 이 소리 들리시죠? 우와, 대박이다. 어, 냄새 벌써부터. 비계 없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살이 많은데 이 많은 살 중에 비계가 없어요.
삼겹살보다 맛있어요. 삼겹살은 훨씬 부드럽고, 제가 예전에 치과 치료가 잘못돼서 어금니가 없는데 그 뒤로 질긴 고기를 못 먹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질기고 비계도 없고 삼겹살보다 더 육즙도 많이 나오고, 씹으면은 육즙이 팡 터져요. 학생들이 왜 오는지 알겠다. 1인분에 6,000원. 가격 대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자랑하는구만. 제가 껍데기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징어랑 껍데기 같이 드셔보셨나요? 의외로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이렇게 콩가루에 콕 찍어 먹으면 오징어는 되게 고소하고요. 껍데기는 참 신기한 게 달아요. 달고 고소하고 여기다 콩가루까지 겹쳐버리니까 하나의 과자 같아요, 과자. 여기는 무슨 고기가 다 부드러워. 질긴 고기가 없어요. 심지어 껍데기마저 안 질겨. 진짜 맛있다. 여기다 이제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절친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따로 와야 되겠어요. 뒤돌아서면 배고픈 학창 시절. 푸짐한 맛과 정으로 청춘들의 허기를 채우는 골목 지킴이. 그 푸근한 마음이 맛집의 진짜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꼭 어디나 맛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실되게 자식 같으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어려운 애들도 오면은 밥이라도 하나 챙겨주게 되고, 애들이 고기만 시켜서 먹고 있으면 음료수라도 하면 내가 갖다 주기도 되고, 내가 값어치는 다 받고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눠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너무 행복을 느꼈거든요.